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길목길목마다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함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이 지혜롭게 그리고 슬기롭게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곳곳마다 이상 기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상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때를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만 행동하며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아버지 집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감사하옵고 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이사야 6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73번. 73번 이사야 6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칩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우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이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18일 셋째 주, 오늘은 신앙의 열매에 맞춰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주님을 방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자칫 지치기 쉬운 계절에 새 힘을 주셔서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성령에 이끌리어 주님의 전을 찾았사오니, 심령에 단비를 내리셔서 메마른 영혼들이 생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거룩한 성전에서 찬송과 기도와 봉헌을 드릴 때에 계신 곳 하늘에서 영광 중에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건대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어둠에 휩싸인 경우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서 비굴함을 볼 때도 있었고, 거짓으로 성령의 전인 마음을 더럽힐 때도 있었습니다. 죄를 은근슬쩍 용납할 때도 있었고,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임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주님의 뜻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탐스럽게 익는 자연 앞에서 신앙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무더운 계절로 말미암아 느슨했던 신앙을 다시 추질러서 열매 맺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확의 시기가 되어도 수확할 것이 없어 빈둥대기만 하는 저희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기만 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유만 무성하고 핑계가 무성한 게으른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지 않는 데서 열매를 바랐던 악한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곡백과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주님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 영적인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제난으로 인하여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고통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실 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승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옵소서. 예배의 시도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1268쪽 호세아서 14장 마지막 장입니다. 1268쪽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 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호세아서 마지막 14장입니다. 네, 오늘은 북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의 축구에 대해서 축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자, 앞에 12장으로 가볼까요? 자, 11장까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자, 12장에 보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11장 끝절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자, 에브라임이니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죠. 거기 이스라엘 족속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남쪽의 유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그들이 갖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2장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먼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선민은 오늘날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죠. 신약의 선민은 누구예요? 그들이 구원이 중단됨으로 우리에게 넘어왔잖아요. 오늘 우리는 신약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12장에 그 당시에 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또는 선지자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하나님보다는 바람 앞에 그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사람을 더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1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다. 이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명칭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같이 그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따라만 가죠. 그리고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 옳은 길을 가지 못하니까 어때요? 백성들조차도 속임과 거짓말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또 말과 행동도 거칠고 포악해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부도덕이 많아졌죠. 결국 이들은 이방 나라의 도움을 얻으려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의 사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남쪽의 유다 백성에게도 책망할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백성들과도 논쟁을 하실 거예요. 이 남쪽의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겠다고 북쪽과 연합하지 않은 두 족속이 남쪽의 그 왕위를 이어갔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끄셨어요. 근데 이 남쪽의 유다마저도 이렇게 이제 북쪽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를 따라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이나 남쪽의 유다나 모든 그 백성들의 전반적인 행위에 대해서 돌아시고 호응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얍복강 사건을 이야기하셔요.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옛날 그 야곱은 형 에서를 이기려고 하는 경쟁심을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그가 하나님의 복도 사모하고 또 그 얍복강 나루에서 이제 저기 집에서 도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얍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한 일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그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하란에서 이제 다시 돌아올 적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 그 언약을 이 야곱에게도 그대로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왜 자녀가 막 잘못된 일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그러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옛날에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너희들이 또 그 너희 선조의 조상에 또 올라가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이루었고 그러한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 얘기를 꺼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키우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앞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지만 결론은 뭐예요? 지금 이 6절의 말씀. 돌아오라는.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나를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해초리도 들어보겠다 뭐 몽둥이도 들어보겠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이 선민은 우상 숭배와 불의와 피흘림 등 그러한 온갖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인내와 공의를 가지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러한 기본적인
성도의 기본적인 덕목이죠. 이 경건함, 인애, 공의 이런 것은 우리 성도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그러한 덕목이에요. 최소한의 그러한 덕목이라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셨고. 그러나 그 7절부터 이제 이들은 어때요? 거짓 저울을 쓰는 그 북이스라엘. 거기에 보니까 7절에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 것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면은 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인이라고 불리면 불리는데 장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변의 모든 그 백성들이 다 나라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고 속여서 팔고 폭리를 남기고 또 남을 압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거짓과 욕심으로 취하죠. 그러면서 자랑해요. 8절에 보세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9절에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이들은 거짓 저울로 이익을 남기고 부자가 되었는데도 자신은 죄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눈여겨보았다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옛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낼 때에 통과할 때에 그리고 장막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비유로 교훈도 하고 훈계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길라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숯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구나. 이 길갈앗 동네의 사람들은 숯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는데 마치 그들의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았어요. 근데 그들은 불의하고 또 그들의 종교도 어때요? 헛된 것이죠.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숯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죠. 농사가 안 되고 비가 안 오고 수확이 없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오늘날 마치 성도들이 신년이 되면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보고 뭐를 받아다가 집에 갖다 붙이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 성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하는 일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건에서 이탈했죠.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부도덕의 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불행의 원인이 되었어요.
우상 숭배는 불행을 초래하는 허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더니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급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야곱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열두 아들을 통해서 열두 지파가 형성이 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열두 그 지파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어 나갔잖아요. 그 야곱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였었어요. 왜?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그리고 형 에서를 속였어요. 그리고 그 형의 복을 가로챘잖아요. 에서는 장자고 야곱은 차자였었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발각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아람빌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가서 아내를 얻었어요. 7년 그 하란의 외삼촌 집에 가서 첫 딸을 얻기 위해서 7년, 둘째 딸을 얻기 위해서 7년, 14년, 또 재산을 얻기 위해서 6년, 20년의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그 종살이 하던 그것을 인도에 내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극심하게 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3절에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고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에브라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노하게 하죠.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일을 계속 이들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하셨다.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거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구름이 없으면 어때요? 태양 곁에 얼마나 더울까요?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래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제가 이스라엘 갔을 적에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요. 막 39도, 막 40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줄 밤에는 근데 또 엄청 추워요. 막 모포 같은 걸로 뒤집어 쓰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추워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 그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그러한 것만 쫓죠. 그래서 13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을 또 하셔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3장에 이제 바알 우상을 섬기는 걸로 인해서 이 에브라임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세 번째로 심판의 선언을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3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졌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니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더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애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교만하죠. 그리고 양심 없는 그러한 짓들을 행해요. 결국은 이들은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뭐해요? 그 애굽에서 갖고 나온 그 금은덩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그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했어요. 그 지혜의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요. 오늘날 요즘 그 광복절 전후로 해서 그 일본과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얼마나 이번 광복절에도 시끄러웠습니까?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 발목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죠. 옛날 것만 갖고 원망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비난만 하고 앞으로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지혜와 깨달음이 없는 것이죠. 이들은 이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또 그 금은으로 우상을 맞추고 거기에 입맞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며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참 연약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구름같이 아침구름같이 되고 쉽게 사라지는 이슬같이 될 것이고 타작마당에서 센 바람에 날리는 죽정이 같을 것이고 불뚝에서 나가는 연기같이 이러한 허무한 것이 인생인데 결국 그러한 무가치한 시편 119편 119절에 보면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같이 보이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십계명을 주신 것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고 있죠.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증거해 주셨어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오늘이든 온 세상에 유일한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 시내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애굽에 있었던 그 죄악된 또 그 더러운 것들을 빼내시는데 하나님은 열심히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전에 내가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그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하셨어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 황무지 그 사막에서 만나와 매출하기 반석에서 물을 주심으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죠. 이들이 이제 먹을 것이 넉넉하고 환경적인 안정이 되니까 마음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잠언 30장에 보면은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할 것이라고 잠언 3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고 내가 새끼 이름꾼 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과 그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받은 후에도 이 잊어버린 이 배은 만덕한 이스라엘에게 사자같이 표범같이 곰같이 치실 것이다. 그들을 벌하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세상의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무가치한 자가 되지 말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를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들에 대한 패망을 말씀하죠. 지금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직 아니잖아요. 계속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15절부터 마지막 절 16절까지는 또 하나님을 배반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참혹한 심판을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며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 왕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이 보낸 그 몽둥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면 왕과 지도자들이 어디 있을까요? 다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한다. 그는 지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한다. 여자들의 해산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와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기억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공의의 복을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닥칠 것 같은.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지체하다가 결국은 패망하고 말 것이다. 14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을 스루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으냐, 스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미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여기 스월은 음부죠.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 죽은 후에 가는 그 영혼이 영원히 벌을 받는 장소, 신약에서는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은 불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죽은 후에는 의인들은 천국에 있고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영혼이 불멸하며 사람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악인들의 죽음은 큰 불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은 이 지옥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생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그의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뱀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네, 아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동풍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것은 광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바람이랍니다. 그것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침공이죠.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아수르의 침공과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의 칼날과 약탈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 곧 심판의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거역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범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된 경건도 계명의 순종도, 다시 말하면 도덕성도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우상 숭배에 더 빠져서 그렇게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갔죠. 하나님께서 보낸 이 동풍의 결과는 참으로 참담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비록 어떤 이들이 형제들 중에서 결실하고 그들보다 더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셈이 마를 것이고 그들이 쌓아놓고 축적해놓은 모든 보배의 그릇들은 약탈당할 것이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린아이들도 죽임을 당하고 아이벤 여인들도 그 배가 칼리워서 결국은 같이 배 속에 있는 아이와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의 동풍의 결과는 정말 슬프고 고통스럽고 참담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까. 해산한 여인이 그 고통에 대비하는 것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을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목사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한 건물 건너서 교회가 있어요. 목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 목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것뿐만인가요? 기독교 TV, 또 뭐 기독교 신문, 기독교 미디어, 유튜브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로 다 지금 중계되고 있잖아요. 왜? 그것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가 멀지 않다. 때가 가까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죠. 곧 부활과 영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증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14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마지막으로 다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절부터 3절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좀 촉구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징벌하셔서 그들은 엎드려졌어요. 그들은 전쟁과 재앙으로 죽고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라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수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이제 마지막 완전히 점령당하기 전에 계속 회개하고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 그 벌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숫송아지 제사 대신에 진심 어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기가 2장 끝자리 보니까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진심 어린 마음의 고백.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방을 또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면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오라. 그러면서 4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에게 이말 그 회복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날 것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죠. 사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주 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구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전서와 디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여러 번 구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원의 내용은 뭐예요? 태역에서, 반역에서, 대교에서, 불순종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고치셔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가 되게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신다. 그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도 내리쏟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진노를 그치시고 그들을 즐겁게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날에도 지금 말세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어떤 신학자는 지금의 인해시대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어떤 분은 지금이 낙팔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만큼 지금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5절을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는 백합화가 피겠고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슬은 어때요? 이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많지를 않아요. 그 대신 이슬이 내리죠, 새벽에. 그래서 그 메마른 땅에서 풀과 나무에게 꼭 필요한 수분들을 공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황무지 같은 그 땅에서 이렇게 이슬과 같이 같을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메마른 땅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구원, 그거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이스라엘은 백합화 같이 아름답게 자라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울 것이네요. 그리고 이 레바논 땅, 오늘날의 그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위쪽이 레바논이죠. 그 레바논의 유명한 것이 뭐예요? 백향목나무. 레바논의 산들같이 뿌리가 박혀서 요동치 않고 든든하게 서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100가지 향이 나는데 아주 위로 곧게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무가 옆으로 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 나무로 집을 짓고 어떤 뭐 궁궐을 짓고 이러는 거에 많이 사용을 해서 이스라엘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입을 해다가 그 저기를 쳤잖아요. 그 가지 곧 자녀들은 번창하고 왕성할 것이고 영광과 그 영광과 아름다움은 마치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와 같을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을 것이다.
이스라엘 그렇게 너희가 돌아오고 너희가 돌아와서 옛날 과거의 나를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것을 인내하고 돌아오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회복된 너희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큰 그늘 아래에서 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곡식같이 소생할 것이고 그리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좋을 것이다. 이 레바논의 유명한 유명한 것이 포도가 그렇게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포도주가 아주 맛도 일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에브라임의 말이 다시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가 되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멸하시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응답하시고 돌아보셨잖아요. 과거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은 과거처럼 내가 그렇게 너희를 다시 돌아보고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푸른 잣나무 같으셔서 그들을 그 그늘 아래에 쉴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의로운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깨닫지 못하죠. 스스로 회개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며 의인은 그 도에 행할 것이지만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얻어갈 적에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로 행할 수가 있어요. 죄인들은 취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메마른 광야에 있을 것 같으신 그분의 구원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새로운 인격과 또 새로운 삶이 그들의 삶이 점점 더 거룩해지죠. 성도가 되는 것이죠. 거룩한 물이 그리고 그 변화는 확실하게 될 것이고 그 향기는 아름답게 퍼져나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명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적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 푸른 잣나무와 같이 그 넓은 가지를 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서 참된 휴식을 얻고 거기에서 이제 그 성도들을 보면서 거룩하고 의로운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러한 열매로 이제 바뀌어져 가게 되고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우리는 이 호세아서에서 볼 것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타락한 죄인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이 땅에 마지막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 신약의 여러 곳에 보면 때가 가까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의 마지막 예언을 이 선포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못하고 2년 후에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이란데 이처럼 저희를 사랑하시나이까. 그래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이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쫓아가기에 바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제정해 주신 주일날도 빼먹고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만 그저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또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반성하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바꾸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며